개빈즈 씨는 후회 없이 런웨이 대신에 공사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원하는 자재로, 원하는 모양에, 원하는 형태, 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저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찾지 않고 그냥 바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죠. 인테리어 목수의 세계,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일이 바로 목수의 일이라고 하네요. 화장실 문제?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있는데 빌라다 보니까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요. 좀 힘들겠네요. 저번에 현장은 한강변 옆에였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한강 고수부지로 내려가서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공유 화장실까지 걸어가서 거기 화장실 이용하고 다시 현장으로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제 뭐 소변 같은 게 마려워도 참을 수밖에 없죠. 화장실을 갖고 다니는 편이라. 이게 화장실이었군요. 예. 자주 이용하진 않고요. 정 급할 때. 이게 방송에 나가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 방송이 괜찮을까?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유쾌한 동료들이 있어서 언제나 현장은 즐겁습니다. 자,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작업으로 복귀한 민지 씨. 목공 작업의 포인트는 바로 이 꼼꼼한 일처리라고 합니다. 쉬워 보여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목공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공구 하나하나에 지금 MJ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제 이니셜이에요. 그럼 저 장비들이 본 거라는 거예요? 네, 다 제 겁니다. 대략 한 30, 40 종류는 되겠죠? 뭐 타카 종류별로 하고 뭐 수공구, 전동공구, 레벨기 뭐 다 종류별로 따지고 보면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공구들이 전부 다 민지 씨 거였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구 하나당 가격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명품이나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장비, 공구, 연장 이런 거 더 좋아하고 좋은 장비 써보고 싶어가지고 막 돈 모으고 그러는 편이에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민지 씨도 퇴근을 하는 거겠죠? 아, 괜찮아요. 자, 신발도 갈아 신고 옷도 챙겨 들고 퇴근하는가 싶은데 어디 가요? 뭐 하시게요? 아, 오늘 친구를 좀 만나기로 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는 작업복 차림이었다면 친구들 앞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민지 씨, 예,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입으시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신데? 아, 그런가요? 그리고는 바로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근데 일하고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제 일에 자신감 있고 자부심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 분진을 뒤집어 쓴 그 상태 그대로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식당이나 이런 데는 최대한 깔끔하게 먼지 다 털어내고 가는 편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당당한 민지 씨의 모습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자,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어요. 혹여나 늦을까 급히 달려왔는데도 벌써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은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이건 괜찮아? 이게 안 바뀌어. 아니 근데 저기 반가운 모습도 잠시 내 뭐 하는 거야 또? 문이 좀 덜렁거려요. 경첩 피스가 다 안 벽해진 상태라서 그래서 헐거워진 곳에 나무를 꽂아 넣고 임시 방편으로는 쓸 수 있어요. 야, 경첩을 네, 경첩이 망가졌는데 어머 순식간에 고쳤어요.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면 되는 다음에 거네. 와서 아예 고쳐줄게. 꿀팁 얻어갑니다. 아 진짜 당당하겠어요. 수리를 해줘가지고 왜냐면 다 민지가 해준 거여가지고 네? 민지가 오자마자 박수 친 이유가 있었네요. 이걸 만들어줬다고요? 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민지 씨만의 특별한 선물. 자신이 가장 잘하는 목공으로 친구 카페 인테리어를 도왔다고 합니다. 와, 이런 친구 있나요? 그렇죠. 이런 친구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꾸며진 카페. 아, 두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야, 이거 맛있다. 맛있지? 근데 민지 씨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얼굴을 보러 온 것도 있지만 목적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민지가 친구 너무 좋아.
친구 볼 겸 뭐 제가 작업했던 거에 어떤 문제가 또 생겼나 그런 것도 확인할 겸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저 부분이 문제였고 뭐 지금 현재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거를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자주 와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